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장병이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데 본인이 5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심장병이 발병했다면 특별히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49세 남자분이신데요. 45세 때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 진단을 받고 투약 중이십니다. 3년 지나서 48세 때는 겨울에 힘든 작업 중에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분은 심장혈관 조영술을 했는데 심하지 않아서 스텐트는 하지 않으시고 약물치료만 하고 계셨습니다. 힘든 작업이나 운동할 때 흉통 증상이 자주 발생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족 역사상 부친께서 심장병으로 65세에 별세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지럼증과 이명이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생겼고, 바닷가에 거주하셔서 생선을 자주 드셨습니다. 햇빛 알러지가 있었는데 햇빛을 쬐이면 재채기가 생겼습니다. 심전도상 동성맥, 그러니까 맥박이 규칙적으로 뛴다는 뜻이고, 하벽에 허혈성 심질환을 보였습니다. 여기 심장에 보면은 이 아래쪽 심장, 여기가 하벽이 되겠는데, 여기에 이제 협심증 소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해보니 자심실의 이완기 장애, 또 자심실 후벽, 역시 자심실 후벽의 운동 능력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피검사에서 특이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8인데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64로 높게 나왔고, 중성지방도 210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비타민 D는 12.9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 다 교정이, 치료를 통해서 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혈관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꼭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아미노산이 호모시스테인인데요. 7에서 10 정도가 정상인데 10 이상은 높다고 보고 20 이상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35.8이 나왔습니다. 아주 아주 높은 수치이고 젊은 나이에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의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을 것이고 심장병의 가족력도 바로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중금속 검사를 보니까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 10가지 중금속이 이쪽으로 갈수록 많이 나온 거고 이렇게 빨강색에 있으면 이제 확실히 많이 있는 건데 그렇게 많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혈액 중금속 검사에서 알루미늄만 9.44로 좀 높게 나왔고 비소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드가 이게 요드인데 요드가 138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MTHFR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MTHFR은 효소 이름인데 이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77번, 1298번인데 이렇게 CCAA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677번 유전자가 TT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유전적인 원인으로 높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 1298번은 AA로 괜찮게 나왔는데 이 677번 유전자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한 메타 분석 연구 결과 치매 발병률은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여기 가로축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이고 세로축은 치매 위험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 관계가 있음을 알수 있고, 치매 발병의 상대적 위험도는 호모시스테인이 5 상승할 때마다 약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심장병 또는 뇌졸중뿐만 아니라 치매 위험도 정비례해서 위험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정상적인 대사 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인데 왜 혈관을 막는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이긴 한데 적당한 농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혈관 독성을 나타냅니다.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상황에서는 혈관의 평활근 세포가 증가하고 또 섬유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뇌 조직 안에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 산화를 증가시킵니다. 여기 보면 혈관의 평활근 세포, 근육 세포죠. 이 평활근 세포가 증식이 일어나고 또 여기 이 혈관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산화가 증가합니다. 결국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젊은 나이에 심장병, 뇌졸중 또는 치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음주, 흡연, 커피,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비타민 B군 부족, 중금속과 환경 독소, 또 엽산 유전자 변이. 제가 방금 검사했던 젊은 나이에 너무나 높게 나왔을 때는 바로 이 엽산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총 6개월 정도 치료했는데요. 약 18회 정도 수액 치료를 받았고, 이분은 밀크커피를 좋아하셔서 드립커피로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약간 높았는데,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통곡물로 대체했고, 야채를 가능한 한 많이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조금 더 땡겨서 11시, 12시에 자던 것을 9시, 10시에 주무시도록 수면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보충제로는 비타민 C, 비타민 D, 오메가3, 메나포르테, DTC, 미네랄 플렉스 이렇게 했는데요. 메나포르테는 지용성 비타민 제품이고, DTC는 중금속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런 건강식품이고, 미네랄 플렉스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합쳐진 그러한 제품입니다. 3개월째, 치료 3개월째 힘든 작업을 해도 흉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약간 가슴 압박감 정도만 남았습니다. 호흡곤란은 사라졌습니다. 햇빛 알러지가 80% 정도 호전되었습니다. 재채기 증상이. 어지럼과 이명도 절반 이상 호전되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치료 3개월 후 재검을 했는데, 처음에 35였는데 13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164에서 56으로, 중성지방은 210에서 195로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감소하지 않아서, 이거는 정제 탄수화물, 이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실 때부터 늘 미소를 띠신 착한 남성분이신데, 치료하고 흉통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햇빛 알러지 증상으로 재채기도 거의 사라지고, 이명과 어지럼도 많이 호전되셨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활짝 웃고 들어오십니다. 수액 맞는 간격도 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번으로 줄였는데 아직도 멀리에서 성실히 치료하러 오고 계십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인들도 20 이상으로 올라가는 분이 매우 드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35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치료에 너무 반응을 잘해서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떨어져서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심장병 또는 뇌졸중, 가족력이 있으면서 본인이 심장병이 있다면, 특히 50세 이전에 심장병이 발병했다면, 여러 검사 중에서 호모시스테인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불리한 유전적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의사의 도움을 조금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고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